세계 지도를 보면서 세계의 날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날씨의 가장 기본적인 변화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위도입니다. 왜 위도가 변화 요소 중에 하나이냐면, 위도는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태양 에너지를 균등하게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씨는 곧 태양 에너지의 결과물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요인, 첫 번째 요인은 위도. 두 번째 요인은 뭐냐면은 이제 지오그래피컬, 지리적인 요소, 대륙이냐 아니면 태양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이제 변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대기의 순환, 그러니까 날씨의 구체적인 어떤 요인이 되는 그세 가지를 이렇게 알면 세계의 날씨를 알 수가 있다라는 점이고, 지금 이 세계 지도를 통해서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세계 지도는 곧 지구를 뜻하는 거고, 지구의 70%는 일단은 물이다. 그리고 이제 30%가 이제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바다에는 사람이 이렇게 평균적으로 살지를 않으니까, 섬 외에 어쨌든 대륙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첫 번째 위도에 관한 부분이 첫 번째 그 날씨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날씨라는 거는 지구 공전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어 바이 이어입니다. 그러니까 연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 1년 기준으로 반복이 된다. 이렇게. 그리고 특이한 거는 모래시계 이론처럼 이 북반구와 남반구 역시도 하나의 반복 사이클을 봤는데, 이게 이제 모래시계처럼 한쪽에서는 여름으로 가면 한쪽은 겨울로 가고, 반대로 겨울에서 다시 여름으로 오면 한쪽은 여름에서 또 겨울로 가고, 이런 현상이 이제 그 연중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기본적으로 알면 이제는 지구를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AI의 어떤 그 활용을 통해서 지구의 어떤 왜곡되지 않은 이런 그 쉽게 말하면 이런 그린랜드가 지금도 커져 보이는데 사실은 이 정도 사이즈가 아닐까, 실제로 이 정도 사이즈 지금도 사실은 큰 형태입니다. 그래서 왜곡되지 않은, 다시 말해서 이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any place, 어떤 장소도 이 센터가 될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영국이 있다. 그러면 영국도 여기다가 갖다 놓고 세계 지도를 이렇게 구현할 수 있는, 앞으로 미래는 AI에 의한 그 다양한 형태의 지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수학적으로 큰 문제가 없고, 어쨌든 AI의 계산 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매핑을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고 다양한 형태를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국지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북극을 또 이렇게 중심으로 놓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남극을 중심으로 놓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 한국이 있으면 한국을 이 중심으로 갖다 놓고서 이 한국과 관련된 주변국을 살펴볼 수 있다. 물론 이제 최대한 다른 지역을 왜곡을 좀
줄여가면서 변형된 세계, Transformed World Map 이런 정도의 형태가 될수 있다라는.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자 어떻게 이제 요첫 번째 의도는 알겠고 이제 두 번째는 지하그래피 대륙에서의 그 지리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지구의 특성을 보면 아 일단은 예를 들자면 여기에 그 대서양 한가운데를 보면 그린랜드를 지나는 자, 이런 곳은 아 그냥 경도 라인이 그린랜드 하나 정도만 걸쳐 있는 곳입니다. 물론 이 주변에 뭐 섬도 있고 이렇지만 날씨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해양 기후 정도가 됩니다. 태평양도 알래스카 베링해 기준으로 해서 180도 기준으로는 역시 북극해와 그냥 남극을 바로 연결할 정도 요구체 뭐 하와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곳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완전 해양에는 날씨하고는 큰 상관이 없다. 우리가 관찰할 때는 왜냐하면 위도라는 것은 동위도 기준으로 날씨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세히 보면 어느 지역이 가장 많은 땅을 어느 경도가 가장 많은 땅을 가지고 있냐? 동경 23.5도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30도 되는 것 같고 여기 저희가 15도, 15도, 30도 그러네요. 30, 60, 90 정도 될것 같아요. 90, 120, 127.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요 라인이 지금 제로인데. 프라이멀 메리디언, 본초 좌우선인데, 본초 좌우선에서 동경 25도면은 여기가 15도, 30도고, 25도면 이쯤입니다, 이쯤. 여기가 첫 번째 라인으로 세계 지도 기준으로 보면 여기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중해를 거쳐서 아프리카, 대륙인데 아프리카 대륙 이집트를 거쳐 수단을 거쳐서 콩고 뭐 등등등등 거쳐 루안다 뭐 이런 남아공까지 해서 이 섹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리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위도상으로 봤을 때아 지금 적도에서 이게 지금 몇 도인가요? 15도 30도 정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아, 여기는 30, 한 2도 정도 된다고 보면, 32. 물론, 여기는 남반구입니다. 남반구 32에, 여기가 지금 30. 그 다음에, 60. 거의 65. 65까지 되겠네요. 북반구 65까지. 북반구 65. 그러면은, 토탈 하면, 지중해, 뭐, 대략 지중해성 기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본다 그러면, 지중해 상당히 먼 거리긴 한데, 여기 아마도 그 그리스하고 이탈리아 반도, 그리스가 있으니까, 그리스와 이렇게 터키, 그 다음에 이 지중해 쪽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 그러면은, 시킨다 그러면은, 토탈 97, 97도가 되고, 100도 정도로 본다 그러면, 이게 거리상으로는 어느 정도의 거리냐면, 그러고 보니까 남극이, 남극 점까지 기준으로 보면, 여기가 60? 한10 정도 되려나? 그러면 한110 정도 나오거든요, 110. 그러면 전체적인 기준으로 따지면, 이, 위도권 기준, 지구의 날씨를 알수 있는 기준으로 따지면은 얘의 거리는 100으로 보면은 1100 이렇게 됩니다. 대략 111이지만은 11,000km, 11,000km면 지구 한 바퀴의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4분의 1.
대략적으로 11,000km 조금 더될것 같은데 12,000, 13,000 이 정도 될것 같은데 그 정도 영역에 그 대륙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1차 세계에서 1차로 이 지역의 그 날씨를 알게 되면 무이동권 날씨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세계의 날씨의 어떤 표준이 될수 있는 장소로 1차 이곳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1차로 좀 지목할 만한 곳은 여기 보면은 동경 한 120도, 120도에서 여기 90, 105, 105도. 요 라인쯤이 요 정도가 좀 영향이 있는 인도도 마찬가지. 요게 인도양 약간 이쪽 중국, 필리핀, 호주 요 라인도 좀 의미가 있는 인도네시아까지. 그리고 이제 또한 지역으로는 여기 태평양 저 북미 기준으로 해서 남쪽, 남아메리카하고, 뭐, 북아메리카의 기준, 요 지역도,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여기 1, 그 다음에 여기 2, 여기 3, 남극까지, 4 정도의 그 전체적인 어떤 위도상의 그, 지역을 조금 비슷하게 통계를 내서 날씨를 살펴보면, 세계의 거의 모든 위도상의 날씨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다. 왜 그러냐면, 이 위도는 비슷한 태양의 에너지를 받는다라는 점이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세계 지도를 봤을 때 지리적인 특성, 뭐, 예를 들어서 사막이냐, 지중해성 기후, 또 어떤 어느 대양 어느 기후를 갖느냐, 뭐 예를 들어서 뭐 엘니뇨 라니뇨가 형성이 되고, 뭐 대서양의 해류가 들어가고 이런 어떤 다양한 지리적인 어떤 특성을 알면 전체적인 어떤 날씨의 흐름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일기예보를 보면 해마다 이제 그이 트렌드를 알수 있고 패턴을 알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보면 됩니다. 핵심은 뭐냐면 이런 AI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이 지구의 어떤 요 특성 경도권 기준으로 해서 보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도 지도를 만들어서 본다. 지금 위도 형태로 이렇게 라인이 되어 있는데. 그 특성에 맞춰가지고 그 날씨를 갖다가 확인하면 훨씬 더 다양한 어떤 그 형태의 날씨 패턴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알면 상당히 기본적인 어떤 상식을 가질 수 있고 그 상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행하는 것도 그렇고. 실제로 날씨의 기준점이 되는 거는 상당히 좀 좁은 영역이다. 그 에너지가 이렇게 이동하는 거는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가 아니라 이 좁은 영역에서 조금씩 조금씩 이동했다가 조금씩 조금씩 이동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 기준으로 봤을 때, 제주도의 날씨와 서울의 날씨, 이런 게 차이가 있고, 장마가 시작되면, 제주도와 서울의 장마 시작 시점이, 뭐, 길게는 일주일, 짧게는 뭐, 3일,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리고 이제 점점점 북쪽으로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이런 어떤, 그, 패턴에 영향이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날씨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쨌든
활용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윙크 트리플 프로젝션을 이용한 세계의 그 날씨를 첫 번째 위도, 두 번째는 지오그래픽,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씨, 그 일기예보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그 세계의 날씨를 이해를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 날씨에 관한 얘기였습니다.